우리 손잡을까요? 안녕하세요. 고생기타의 고생입니다. 이번 강의는 우효의 민들레입니다. 최근에 광고에 삽입되어져서 조금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곡인데요. 전형적인 신스팝의 곡으로 우효씨의 상큼한 목소리와 더불어서 첫사랑의 그 달달한 기분들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가사와 함께 어우러지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긴 설명은 차치하고요. 지금부터 노래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코드부터 보실게요. 코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코드가 조금 많은데요. 반음씩 혹은 한두 개 정도 차이로 코드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잘 보시면서 하이 코드도 좀 충분히 연습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코드 보실게요. D 코드입니다. 6번 줄과 5번 줄은 뮤트고요. 4번 줄 개방형, 3번 줄 E프렛, 2번 줄 3프렛, 1번 줄에 E프렛. 아래에 설명되어져 있는 그 악보 다이아그램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들은 베이스를 나타내요. 베이스 혹은 근음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를 첫 박자에 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D 코드의 베이스는 4번 줄이죠. 4번 줄 개방연에 빨간색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그 다음 D 슬래시 A는 베이스를 5번 줄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 D7. 4번 줄 개방연, 3번 줄 E프렛, 2번 줄 1프렛, 1번 줄의 E프렛. D7/A도 마찬가지죠. 6번 줄 열어주시고 5번 줄을 베이스로 써주시면 돼요. 다음으로 Dm7. 6번 줄, 5번 줄 뮤트 거시고요. 4번 줄 개방연, 1, 2, 3번 줄을 2번 프렛을 저는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는데요.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1, 2, 3번으로 눌러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. 다음으로 D/F샵은요, D를 잡으신 상태에서 베이스 6번 줄의 E프렛을 엄지손가락 Thumb이라고도 하죠.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. 다음으로 D-Augmented 7 코드인데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D7 모양 있죠. D7 모양에서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의 3프렛만 눌러주시면 돼요. 쉽게 말해서 샷5,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음을 반음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잡으실 때 6번 줄과 5번 줄을 필히 뮤트를 시키셔야지 이 느낌을 정확히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이코드 군이 나오는데요. 먼저 C#7 서스포입니다. 1번 손가락으로 4번 프렛에 바렛을 거시고요. 3번 손가락으로 6번 프렛에 4번 줄 누르시고요.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7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. 이때 베이스는 5번 줄이죠. 다음으로 F샵 코드입니다. 2번 프렛 바렛 하시고 나머지는 E 코드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. 베이스 6번 줄입니다. 자, 여기서 F샵 7 코드가 또 나올 수 있는데요. 4번 손가락을 띄워주시면 F샵 7 코드가 나와요. 그리고 F샵 마이너 7, 2번 손가락을 떼시면 F샵 마이너 7. 다음으로 F샵 Augmented 7 코드는 1번 손가락 바렛 그대로 거시고요. 2번하고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과 2번 줄에 3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. 이때 중요한 거는 5번 줄은 뮤트를 거셔야 돼요. 다음으로 B 마이너 코드죠. 2번 프렛 바렛 하시고요. 나머지는 A 마이너 모양이죠. 다음 여기서 4번 손가락 떼시면 B 마이너 7. 다음으로 B7 코드가 나오네요. B7 코드는 5번 줄에 E프렛, 4번 줄에 1프렛, 그리고 3번 줄에 E프렛, 1번 줄에 E프렛. 6번 줄은 뮤트고 베이스는 5번 줄이에요. 다음으로 G major 7 코드입니다. 6번 줄 1번 손가락으로 3프렛, 그리고 5번 줄 뮤트, 4번 줄에 4프렛, 그리고 3번 줄에 4프렛, 2번 줄에 3프렛, 그리고 1번 줄이 뮤트예요. 1번 손가락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은 이 앞에 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으로 눌러주시면 그러면 약간 굴곡이 있게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뮤트가 돼요. 6번 줄 제외하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겁니다. 다음으로 E-7 코드죠.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5번 줄에 E프렛, 4번 줄에 E프렛, 그리고 2번 줄에 3프렛.
다음으로 E마이너 9 코드죠.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. 자, 이때는 베이스가 6번 줄이 될 수도 있고 4번 줄이 될 수도 있어요. 중요한 거는 5번 줄을 뮤트 시키셔야 돼요. 자, 프렛 설명드리면 4번 줄에 2프렛, 그리고 2번 줄에 3프렛, 1번 줄에 2프렛이에요. 다음으로 A 코드죠. 6번 줄 뮤트, 5번 줄 개방연, 4번 줄, 그리고 3번 줄, 2번 줄, 2프렛, 1번 줄 개방연. 자, 이 모양에서 3번 손가락이 오른쪽 한 칸 이동하면 A 서스포. 자, 마지막으로 A 13 코드네요. 자, 이렇게 잡을 거예요. 자, 마찬가지 6번 줄 뮤트, 그리고 5번 줄 개방연, 4번 줄에 2프렛, 그리고 3번 줄 개방연, 2번 줄, 그리고 1번 줄은 2프렛. 리듬 설명 드리겠습니다. 이 노래는 신스팝의 16비트 곡이에요. 하지만 주로 사용되어진 음표는 8분 음표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. 앞에 부분 인트로부터 도입부부터 노래가 시작되는 그 버스 부분은 전체적으로 스트링 현 사운드가 주로 이루어져서 노래가 쭉 늘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업스트로크보다는 다운스트로크를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노래가 지저분해져요. 그래서 1, 2, 3, 4 이런 식으로 8번 음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첫 번째 인트로부터 그리고 버스 부분 주로 베이스를 친 다음에 나머지 음들을 치는 컴비네이션 플레이가 좀 많이 진행이 되어져요. 코드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이스를 잘 보시고 베이스를 첫 박자에 치시는 연습들을 좀 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노래를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. 송폼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. 먼저 A파트 8마디 진행을 해 볼게요. 자, D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. D코드 진행하실 때 첫 박자에는 베이스를 치게 돼요. 첫 번째 8마디에서는 베이스가 1, 3에 나와요. 1, 3. 이해되셨죠?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. 3, 4. 코드 바뀌고요. 베이스 치시고 그 다음 베이스도 바뀌어요. F샵으로 바뀌죠. 2번 음표 4E and B마이너 가시고요. 다음으로 D코드에서 베이스 5번이요. 그 다음에 D7으로 바뀔 때는 베이스가 4번으로 바뀌죠. 2-7 갈 때 베이스 6번. 그 다음 A 서스포는 1, 2번 손가락만 내려가면 돼요. 여기서 오는표 2, 3, 4. 다음으로 B 파트 설명드릴게요. B 파트는 또 A 파트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, 중간에 아르페지오가 한번 나오게 돼요. 베이스 치고 3번 줄, 2번 줄, 3번 줄, 2번 줄, 3번 줄, 2번 줄 하는 게 8분 음표 8개로 진행이 되어져요. 마찬가지 8마디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. 3, 4. D코드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. 코드 또 바뀌죠. C샵 7 서스포 F샵으로 가고 에나 여기서 아르페지오 나옵니다. 베이스 치신 두고 그 다음에 D7에서 베이스 5번 줄 자 E-7 잡고 다시 이제 스트로크 그 다음 A 서스포 에나 2위 에나 3위 다음으로 B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. 앞에 A파트 두 번을 하셨는데요. 그 이후에 B파트에서 코드 진행이 약간 변동이 생기네요. 잘 보시고 진행하시고요. 여기서는 베이스가 첫 박자에만 나와요. 그리고 3, 4 이렇게 4분 음표도 사용이 되어지네요. 천천히 보실게요. 3, 4 3, 4
Bm9에서 베이스 6번 줄을 사용하셔도 되고 4번 줄을 사용하셔도 돼요. 연속성을 위해서 6번 줄을 저는 사용할게요. 1, 3, 4. 한 번 더 가죠. 그 다음 A 코드. 2, 3, 4. 1, 2, 3, 4. 다음으로 코러스 파트죠. C 파트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릴게요. 사랑해요 그대 이 부분이죠. 자, 여기서부터는 이제 8분음표 사용을 하는데요. 1, 그리고 8분음표. 다시 8분음표 8개. 1, 2, 3, 4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. 1.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사운드가 16비트로 구현이 되어져요. 그래서 P, 다운스트로크 주로 많이 사용하시면은 노래 좀 깔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찬가지로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. 총 32마디예요. 조금 길죠? 자, 이거는 끊지 않고 그냥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차분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3, 4. 1, 2, 3, 4. F# 7 바뀌죠? 3, 4. 1. 5번으로 갔다가 막아주고 G 메이저 7 1, 2, 3, 4 D 슬래시 F 샵 E 마이너 7 가죠. 1 A 13 어서 와요 갔다가 F 샵 오그멘티드 3 and 4 and 1 1 and 2 and 3 and 다시 나가지고 2, 3, 4 1 and 2 and 3 and 4 갔다가 4 and 다음으로 인터루드 총 16마디를 진행을 할 건데요. 기본적으로는 C 파트 진행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져요. 특별한 설명보다는 차분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3, 4 오그멘트 7 3 and 4 and 1 G 메이저 7 1 2 3 4 1 2 3 4 E 마이너 9 2 and 3 and 4 and A 13 4번으로 끊었다면은 A7이에요. 다음으로 다시 A파트 진행이 되어지는데요. 앞에 패턴과 앞에 그 8마디를 없애버리고 뒤에 8마디만 남는 거라서요. 아르페지오도 한번 나오고 진행이 되어져요. 자,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3, 4 and 4 and 그 다음 아르페지오 D7은 베이스 5번으로 그 E-7 스트로크 3, 4 1, 2, 3, 4 자, 다시 B파트로 가죠. B파트 진행 또 보여드릴게요. 3, 4 3, 4 F#-7 줄. 1, 2, 3. 그 다음, 오는표. 2, 3. 한 마디 더. 2, 3, 4.
네,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후에 다시 사랑해요 그대 하는 C파트 또 32마디 진행을 하죠. 그 이후에 마지막 파트로 오는 편만 싹 끊어주면 노래가 끝나요. 어렵지 않은 진행이고요. 충분히 코드 연습만 충실히 하시고 리듬만 주로 다운스트로크 많이 나오는 거 베이스 나눠서 연주하시는 거 그리고 피크로 아르페지오 하는 거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큼한 노래예요.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좋아하시는 분에게 이 노래로 손 한번 잡자고 고백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 혹은 또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요.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. 또 이 강의 이후에 자 단델라이온이란 제목 이번 주는 민들레 시리즈입니다. 민들레라는 곡으로 한 곡 더 올라올 건데요. 같이 보시면서 충분히 감상해 주시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언제나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.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. 사랑해요 그대.